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아직 2,591은 깨질 않았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만 뭐 또 아침에 비해서는 반등을 하고 끝냈는데 요 모습이 참 묘하죠. 지난번에 장대 음봉 나왔다 양봉을 하고요. 개파락으로 갔다가 양봉을 했고요. 어쨌든 상당히 지금 3차 회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저기는 진전이 안 됐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사태는 지금 3차까지 갔는데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고요.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와서 뭐 손절을 하고서 현금 확보하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 그냥 좋은 주식이라면 배짱 부리는 겁니다. 맞짱 뜨세요. 나훈아의 신곡 맞짱 떠라. 그죠? 맞짱 뜨세요. 지금 와서 뭐 손절해서 뭐 돈을 확보한다. 여기서 그랬으면 몰라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맞짱 뜨시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들었으면 자, 그 시장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좋은 추세를 여기서 먹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선 테마가 이제 어떤 국면으로 갈 거냐. 이제 내일 오늘 선거는 이제 다 운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대선 테마를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두 후보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이것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이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신정부 주도주로 갈 수 있는 방법.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의 대선에 대한 그 핵심. 여기는 일단 건설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탈원전에 대한 폐지. 그래서 원전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내수부양, 그다음에 로봇, 항공 우주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역시 친환경. 그러면 친환경이면 일단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게임. 나머지 뭐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친환경이냐, 그 다음에 원전이 뭐 친환경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정부를 여기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면 일부만 아마 할 거고 여기는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일단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여기는 게임의 죄를 키운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뭐 반도체라든지 내수부양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로봇,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이 두 가지 핵심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탈원전이냐 아니면 뭐죠? 원전주냐? 자, 어떤 것이 갈지 아마 내일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희비 쌍곡선을 갖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올라간 종목이 원전 수혜주들이 나갔습니다. 한신기계라든지 그죠? 또 일진파워라든지 BMT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갔습니다. 자, 아직 그러나 이제 안전기술
그죠? 이런 게 나갔는데요. 그죠? 안전 산업인가요? 자, 어떻게 될 건지는 일단 뭐 대선이 이제 선거 운동은 이제 끝났으니까 내일 투표를 하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모할지는 저도 확실히 뭐 누가 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고. 그죠?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출구조사가 나오면 내일 오후에 그죠? 내일은 시장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희비 쌍곡선이 갈릴 수 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시스템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원전주가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로 대응해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른데요. 다 틀립니다. 증권사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대신증권은 캐치라고 해서 자리비움이라는 게 있고요. 자리비움 스탑로스가 아닙니다. 자리비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농협 이건 대신입니다. 농협에서는 뭐가 있냐면 시세포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세포착 미래에셋에서는 아마 서버 자동 매매 미래에셋은 서버 자동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는 삼성증권은 주식 자동 주문 삼성증권은 주식 자동 주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한국투자는 그 한국투자증권도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역시 예, 그 0624 아,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0954 0954 그 다음에 키움증권은 역시 0624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요. 이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로 대응하시면 뭐 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올라가면 뭐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 이하에 예를 들어서 뭐 안전산업이다 그러면 11만 5천원 이하에 11,500원 이하의 매도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니까 이래서 시스템 매매로 대응하는 것도 가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매매를 잘 활용해서 그러면 뭐 이거 설정하는 것은 뭐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요. 내일 선거가 출구조사가 나오면 그런 대응 전략을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시스템 매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스탑로스는 장중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설정하면 일정한 기간 내 동안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가 다시 설정하거나 취소하기 전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시스템 매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서 여러분은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인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대신증권에는 8834로 돼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자리비움이라고 캐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8834 올렸어. 네. 8834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버리시고요. 그렇게 설정했으면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가가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100 그 어느 정도냐면 유가 두바이 텍사스 중진유가 지금 119.4달러입니다.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장이 살아나기가 참 쉽지 않죠. 119.4달러 얼마까지 뭐 200달러 간다는 소리까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합의가 끝나서 전쟁이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뭐 3월달 안에는 뭐가 그래도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일단 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금은 지금 자그마치 2,000달러 그 전에 항상 그 루비니 교수하고 조지 소로스하고 두 분이 싸웠을 때
루빈이 뭐 아유 뭐 그래서 조지서는 $2,000 간다. 본인은 $2,000 간다고 그래놓고 1830인가요 아마 파는 거로 뉴스에 나온 거로 기억하는데요. 루빈이는 아유 1800 이상 못 간다 그래놓고 이 싸운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1993.9달러 온스당 1993.90달러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톤을 산 것이 몇 년 전인데요. 그때 산 것이 1636달러인가요? 그렇게 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근데 그때 당시 1000톤 샀던 뉴스에 나왔을 때가 그랬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시장에 대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서 수익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시장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다 팔고 현금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역사는 언제나 다시 갔기 때문에 지나와서 보면 시장을 보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이 40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어도 최소한 평균 수익으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계산할 때가 71%였습니다. 최소한 아마 평균 수익은 65% 이상씩 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인덱스 펀드를 샀을 때 수익률이고요. 다 시장은 떨어졌다도 또 가고 떨어졌다도 또 가고 그죠? 떨어졌다도 또 가고 그러면서 역시 장기적으로 우상해야 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믿으시고 좋은 기업을 보유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허용하는 한 여러분은 다시 복구된다는 것을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캠피저가 17가지 미신에서 그런 거죠. 시장이 상승할 때 순식간에 손실을 갖다가 100%를 지워주고 수익으로 돌아선다. 그걸 믿고 가야만 역시 돈이 된다는 거. 고통을 참은 것만큼 보상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어떤 게 갈 건지 만약에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도주라는 건 업황에서 나오는 거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업황에서 종목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렇게 떨어지는 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장세가 지금 이제 대형주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 대형주도 떨어지고 있고요. 중형주도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형주는 덜 떨어졌죠. 보시면 역시 중형주가 여기서부터 떨어졌을 때 그죠? 자, 그다음에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는 더 안 떨어져 가지고 역시 60일선을 거의 근처에 있는 상황이고요. 중형주는 보면 60일을 깼지만 전저점까지는 안 내려와서 그렇고요. 대형주는 거의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최저가를 오늘 기록했죠. 대형주는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중소형주냐 장세냐 아니면 대형주 장세냐 이것을 구별하는 장세고요. 주도주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거나 누가 들어오거나 장세와 관계없이 주도주는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도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투자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HMM이 업황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해운주가 뭔가가 예, 안 빠지고 추세를 돌려놓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배열을 만들 추세를 전환했죠. 정배열을 나가면서 역시 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뭐 올라내리나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가는 거지만 그죠? 예, 어쨌든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추세를 전환했다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 공매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HMN 공매도가 오늘도 200억, 어제도 200억, 그 다음에 14% 올랐던 데가 쇼커버링 들어와서 356억. 그럼 대차 현황은 어떤가 한번 보겠죠? 대차 일별에 상환을 하고 가는지. 자, 오늘은 오히려 늘었네요. 지난번에 246 상환했는데 오늘 3월 어제는 46만 주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나오질 않았네요.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일단 우상향으로 추세를 전환해서 야금야금씩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들고 가야 된다. 언제? 정별이 무너질 때가 정별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정별을 만들어 여기서 정별을 다 만들었죠. 그럼 정별이 역별 나올 때까지는 일단 사정없이 들고 가는 것이 추세 추정 전략이다라는 생각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라. 언제든지 정별이 무너질 때 그때 매도할 건지를 고민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수익이 커진다는 거. 이 다 보시면 그죠? 정별로 갔을 때 그죠? 정별로 가서 역별 나올 때가 무너졌죠. 마찬가지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카카오도 정별이 가서 그죠? 우리가 산 자리가 여기인데요. 우리가 산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역까지 가서 매도를 쳤는데요. 자, 정배열에 가서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그죠? 수익을 어떻게 키워갈 될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뭐 얘만 뿐만 아니라 정배열에서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시젠도 정배열에서 무너져서 역배열에서 무너져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예, 정배열을 사서 역배열에 무너져갖고 지금까지 예, 떨어지고 있다. 뭐 바닥까지 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대응해서 언제 사야 되는 거. 역배열을 살라고 애쓸지 말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재밌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팔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어디서 무너진 거죠?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역배열에서. 그죠? 근데 이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 10만 전자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9만 5천 원을 해서 10만 전자 가봤자 5천 원 뛰게 하려고 그걸 매수 들어갑니까? 12만 전자 간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12만 전자 간다고 그래도 9만 5천 원에 사면 불과 예, 얼마죠? 3만 5천 원을 벌기 위해서 여기다가 몰빵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뭐 5% 7% 이게 아니라 8천만 원, 8,500 갖다 몰빵할 때 그럼 신용까지 걸었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최소한도 몇 프로 먹을 건지 생각을 해보고 수익은 얼마나 내가 기대를 하고 기대 수익은 얼마나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9만 5천 원에서 12만 원 간다 하더라도 수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구태여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정배열 가다가 역배열에서 떨어지면서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 지금 얼마까지 2021년 21년 12월까지 지분율이 1%면 소액주주가 작년 9월 말에 518만 명이었어요. 9월 말에가 518만 8,80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 미만의 소액주주가 506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밝힌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에 2019년 3분기에는 60만이었습니다. 2019년 3월이니까 2019년 3월이면은 어디죠? 2019년 3월 여기서는 얼마였었냐면 삼성전자의 주주수가 소액주주가 60만 했습니다. 60만. 그런데 4분기에 56만으로 감소하고요. 이번에는 그죠? 56만으로 이번에는 56만 8천 명이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60만에서 56만 그죠? 그때는 액면분할 안 했대죠? 이때는 액면분할이 여기서 액면분할했나요? 여기서 액면분할했죠. 그 2019년 액면분할했을 때입니다. 액면분할했을 때 얼마요? 60만이었던 것이 작년 9월에 518만 명. 아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518만이었던 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506만 명이 보유하고 있다 이래서 자.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주식수를 갖고 있는데, 이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자료를 이제 본 건데요. 이게 도대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팔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신저가를 깨고 나가고 있고요. 그죠? 최저가 68,300원인데 지금 69,500원입니다. 이게 다 이게 뭐예요?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는데 개인만 주가로 사서 물타기해서 본전 줄 거라고 자꾸 떨어지면 제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샀어요? 아 이번에 또 삼성전자 더 샀습니다. 아 돈이 잘안 된다니까 왜 자꾸 삼성전자 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냥 이거는 안전하니까 뭐가 안전해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덕전자는 안전하지 않아요? 대적전자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거 샀으면 돈이 더될 텐데요.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2020년 보죠. 이걸 들고 있었으면 지금 이게 2020년 7월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5월 달에 대덕전자가 나왔을 때 샀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138%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2020년 5월 달입니다. 2020년 5월 달에 만약에 똑같이 샀으면 얘는 43%인데 대덕전자는 13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것이냐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주식을 사면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그것이 돈이 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은 쉬니까 목요일날 제가 이제 그 무슨 방송을 하냐면 조선해운주에 대한 종합 조사를 해서 섹터 지수 주도주로 가는 조선해운주에 대한 뭐죠?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요. 또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